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정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호주에서도 emotional labor라고 존재는 하는 단어지만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되어지거나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손님이 왕, 고객이 왕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 직원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큰 리테일샵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일하고 있을 때 이제 약에 쩔은 것 같은 느낌에 10대들 3명이 옷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그 옷을 하나 들고 옷을 갈아입는 체인징 룸에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이 옷이 찢어졌으니까 반값에 달라고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되게 심한 욕을 막 하면서 옷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저한테 다 와서 바로 방어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바로 시큐리티를 불러서 이제 그 일이 바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센터 안이 아니더라도 작은 샵들도 한국처럼 애초에 그런 억지 부리는 갑질 문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손님을 상대할 일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는 이런 문화를 몰랐으니까요. 놀랐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사러 매장에 갔을 때 손님을 보고도 이제 환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한다던가 손님들이 엄청 길게 있어도 계산하다가 손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몇 분씩이나 막 얘기를 하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모습들도 흔하게 볼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일도 있었냐면 호주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브리즈번 시티에 있는 이제 러쉬 매장에 구경을 하러 들어갔는데 직원이 손님이 온 것도 신경 안 쓰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룰루랄라 슈렉팩이라고 초록색 마스크팩을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손님 보여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닭 윙을 먹고 뼈를 발라서 테이블에 이제 올려놨는데 모아서 올려놨는데 직원이 테이블을 치우러 와서 이뼈 조각은 더러우니까 니네가 니네 손으로 직접 치우라고 이렇게 말을 직원이 했다는 거예요. 봐도 봐도 아직도 놀랄 게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허스피탈리티 교육이 제대로 된 곳에서는 깍듯이 손님을 맞이하고 응대를 하지만 보통은 손님이 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직원과 손님이 동등한 입장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호주에서 10년을 살면서 이제 손님으로도 많이 일을 겪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해 보자면요. 사실 호주에서는 한국처럼 under pressure 그런 경직된 분위기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수가 굉장히 많고요. 고객인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한 달이 걸려도 오지 않는다.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요. 온라인으로 뭘 샀을 때도 판매자의 실수로 물건이 잘못 배달되는 경우에 이제 문의를 했을 때 확인해 볼게. 그리고 이제 연락이 끊기는 경우,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걸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퇴근을 3시, 4시에 여유롭게 일하다가 하고 기다리면서 속 뒤집어지는 거는 이제 손님 몫인 거죠.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컴플레인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음식점에서 만약에 머리카락이 나와도 그냥 그거 조용히 버리고 바로 그냥 계산하고 나오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냥 얼굴 붉히면서 서로 감정 상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뭐 컴플레인을 전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근데 호주에 와서 무슨 일을 픽스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마냥 기다렸을 때는 6개월, 이렇게 1년 이렇게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뭔가 소리를 크게 내서 이제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치 개인의 일이지만 회사 업무를 보듯이 얘기가 끝난 뒤에는 representative 그 사람의 이름을 꼭 받아야 하고요. confirm에 confirm을 해야 차질 없이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호주에 여행을 오시거나 호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무슨 일을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won't be too long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걸 곧이곧대로 듣지 마시고 그 뜻을 이건 네가 미쳐서 돌아버리기 전에는 해결될 거야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고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꾸 푸쉬를 하고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 얘기도 도움이 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저의 호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호주 정보 이런 것들 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